그거에 반응하는 장비를 가지고 그 세월호에 공기 주입을 했다고 하면은 당연한 거지, 이게. 국가가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공개 재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이제 그분들의 답입니다. 세월호 참사 73일째 뉴스타파 시작합니다. 아직도 세월호 사고를 떠올리면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사고 첫날부터 해경은 침몰된 세월호에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혹시나 살아있을지 모를 생존자에게 공기를 주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언론도 해경의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요란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취재해보니 모두 한바탕의 쇼였습니다. 홍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사고 발생 첫날, 세월호는 승객 300명이 안에 갇힌 채로 선수만 남겨놓고 모두 물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그제서야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오후 5시쯤 세월호 선체에 공기 주입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공기를 주입하면 선체에 남아있는 승객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또 선체의 침몰을 지연시켜 구조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첫날 오후 5시에 결정된 공기주입 작업은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까지도 시작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까지 공기주입을 위한 장비가 팽목항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각,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도 공기주입이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공기라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 많은 그 가족분들의 바람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왜 공기를 집어넣지를 못하느냐 하는 질문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공기를 집어넣으려면 기본적으로 공기를 집어넣기 위한 진로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결국 공기주입은 대통령이 진도를 방문하고 난 다음 날인 4월 18일 오전 11시 19분에야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공기를 선체에 주입하기로 결정한 지 무려 40여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실제 공기주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기주입 작업이 지연됐던 것일까? 해경에는 공기 압축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무 수준 개발을 안 돼서 수준 개발 이후에다 싣고 근무 수준이 왔다. 근데 이런 기계가 해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습니다. 해경이 그런 기계까지. 해경에 공기주입 장비가 없어서 언딘에 요청했고 언딘은 다시 자신의 협력업체인 금호수준개발에 요청해서 장비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딘의 협력업체인 금호수준개발도 당시에는 공기주입 장비가 없었습니다. 아, 저희들도 없어서 그 컴프레셔를 준비를 하라 해가지고 목포가 아니고 광주하고 전주 쪽에서 해가지고 그리 당장 공기주입 장비가 없었던 이 업체는 광주와 전주 등을 수소문해 장비를 겨우 구해서 현장으로 급파하려 했지만 이번엔 이 공기주입 장비를 싣고 갈 배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업체는 배를 물색하느라 또다시 시간을 지체했고 결국 공기압축기가 팽목항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사흘이란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구한 공기압축기는 일본 업체가 만든 덴뇨 180이라는 제품. 18일 세월호에 단 한 대 투입된 이 장비는 분당 5.3세제곱미터의 공기를 압축해내는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소형 공기압축기입니다. 이보다 큰 장비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작은 압축기로 6,000톤급 대형 선박인 세월호 선체에 공기를 주입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덴뇨 180으로 집어넣을게요. 그렇게 작은 걸로? 우리나라에 큰 장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1300cm짜리도 있고요. 덴뇨 180, 180은 비교하자면 자전거예요.
자전거에 그러니까 반넣는 장비를 가지고 세월호에 공기 주입을 했다고 하면은 장난하는 거지 이게. 게다가 이 작은 공기 압축기로 세월호에 제대로 공기가 주입됐는지도 미지수입니다. 그 선체 밑부분이 여기 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에어스를 뜯지도 못하니까 그때 그 당시도 들어가면서 에어컨 프로부터 고장이 났을 때 당시 펌프가 심지어 세월호 공기 주입에 사용된 이 공기 압축기는 호흡용이 아닌 공업용 압축기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뭐 불 깨는 데나 뭐 이런 데 쓰이고 아니면 그 전기 선로 그런 데 이제 전선 같은 거 집어넣을 때 바람을 해서 밀어내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필터 같은 거를 좀 설치를 하면 사람한테 쓸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요. 이건 공업용이라서 안 돼요. 특히 세월호 선박에 투입된 제품은 공업용 압축기 가운데서도 하위 등급. 총 7개 등급 가운데 6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해 가스들을 우리가 이제 기준을 정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공업용에서는 이런 유해 가스에 대한 고려가 이제 없는 것이죠. 지금 거기 사고 현장에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아마 엔진 기동으로 갔을 텐데 이 엔진에서 나오는 매연이 만약에 압축기 쪽으로 재흡입돼서 만약에 이 포켓으로 만약에 들어갔었다면 자동차 매연이 압축되는 꼴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우가 발생된다면 매우 위험했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 현실적으로 선체도 부양할 수 없고 호흡하기도 어려운 작은 공업용 공기 압축기 한 대를 투입하느라 무려 정부는 70여 시간의 골든타임을 허비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판단으로 그때 시간을 그만큼을 골든타임 때 소비를 하면서 그 장비를 투입한 거였는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이라는 게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그런 판단해 그게 우선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정부를 믿고 당시 실종자 가족들은 잠시나마 환호했고 예, 금방 들어온 소식인데 이 시각부터 공기가 주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론은 정부의 공기 주입 성공 소식을 아무런 검증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마치 당장이라도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을 것처럼 요란을 떨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선체에 공기를 주입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선체에 갇힌 실종자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만 과연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원한다는 이유로 7건의 수사기록 가운데 무려 4건을 2급 비밀로 지정했고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비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간부들과 지휘부에 면죄부를 주고 검사들도 솜방망이 징계를 한 상황인데요. 검찰의 비밀 지정과 변호인단의 비공개 요청이 이런 수사 결과와 모순되는 증거가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첫 재판부터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3명과 중국인 협조자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인 형사합의 26부 김우수 부장판사는 증인 신문 차례가 되자 기자들과 방청객에게 퇴정을 요구했습니다. 첫 재판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겁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법원 조직법과 공무상 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 증언이 가능하다는 국가정보원 직원법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날 비공개 법정에는 인터넷 팩스 업체 직원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허룽시 공항국 명의의 가짜 회신 공문을 인터넷 팩스를 이용해 국정원 본부에서 보냈다는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주로 기술적인 내용을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보다는 지금 발송 서비스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 정도면
드렸었습니다. 아, 근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셨었군요. 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갱선수의 유무에 대한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당 증인이 국정원 직원도 아닐 뿐더러 국정원 정보활동과도 무관한 범행 경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 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전혀 모른 채로 결과만 국민들은 선거길에 들어서는 아무것도 국민들은 제대로 그 범죄에 대해서 규명이 되고 거기에 따른 형량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판부 입장으로 볼 때 앞으로 이어질 국정원 직원들의 증인 신문도 비슷한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에서 비공개 재판이 문제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공판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1심 공판. 검사들은 법정에서 말 바꾸기와 유리한 증거만 취사선택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지만 쉽게 여론의 감시를 피해갔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조작된 증거와 증인이 동원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적절하게 언론과 국민의 감시를 받았다면 이런 일이 뭐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 절대 없죠. 1심에서 이미 그런 증거 선별적 취사선택한 것 자체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면 항소심에서 감히 이런 그 터무니없는 행동을 할 리도 없고요. 증거조작 사건 진상조사에 나섰던 대한변협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재판 비공개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재판은 합의부 재판이기 때문에 그 합의부 판사 세 분이 그 정식으로 이렇게 비공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식으로 비공개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 간다는 거죠. 이번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비공개 재판은 시작부터 밀실 재판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의 의견을 이유로 7건의 수사 기록 가운데 4권을 2급 비밀로 지정했고 다시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말 그대로 검찰과 변호인단이 비공개 재판을 위해 주고받은 꼴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검찰이 국정원 지휘부와 담당 검사에 대한 봐주기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재판 과정에서 쏟아져 나올지 모를 새로운 증거들에 부담을 느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증거 재판의 판결을 맡은 재판부는 NLL 대화록 유출로 기소된 정문원 의원과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으로 알려진 홍모 씨의 재판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홍 씨 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결정했지만 증인이 많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를 번복하고 배제 결정을 내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특정 성격의 사건이 한 재판부에 몰리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법의 근거에 비공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담당 법관 차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공개의 필요성이 더 있었다고도 보여질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법원에서 저희들이 미리 예단해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심이 되고 그것에 대한 그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저희들은 일단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하지만 가림막을 이용해 국정원 직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는 등 공개 재판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애써오던 법원이 왜 유독 이번 사건에 대해 무리한 비공개 결정을 남발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경우 32차례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정원 내부 회의 등 민감한 내용이 많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헌법은 공개 재판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권력기관에 의한 부정이 없는지 국민이 감시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정원 그 증거 조작 사건에서 본 것처럼 아직까지도 이게 사건의 실체를 놓고 국가가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공개 재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지난주 뉴스타파는 인권을 무시하고 직원들을 내쫓는 KT의 실상을 보도했는데요. KT는 매년 흑자를 달성하면서도 계속 인력을 줄여서 민영화 이전에 비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2만 개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자리를 줄여서 나오는 이익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방관 속에 KT는 고액 연봉을 챙기는 낙하산 경영진과 더 많은 배당 수익을 원하는 외국계 주주들에 의해 통신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원중 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가 민영화된 2002년 전체 직원 수는 4만 3천여 명. 2003년과 9년에 이어 올해 8,300여 명이 나가면서 직원 수는 반토막이 났고 양질의 일자리 2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5월 회사를 나온 KT 전직 직원을 만났습니다. 김 씨는 퇴사를 하자마자 KT의 손자 회사격인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하는 일은 개통과 AS. 퇴사하기 전 김 씨가 KT에서 해오던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임금만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달라진 거는 이 복장도 다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서 이게 차를 오토바이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방만한 거지 현장인들은 전화만 고칠 때에 비해서 일은 더 많아졌어요. 무진장. 근데 인원은 더 줄었으니까 다 협력업체로 일을 주는 거죠. 경쟁사에 비해 방만한 인력을 줄이겠다는 KT의 또 다른 속내는 정규직이 하던 일을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겁니다. 회사에 젊음을 바친 직원은 이제 비용일 뿐 순익을 높이는 게 우선입니다. 공격 때는 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했고요. 민영화가 될 때는 상품을 얼마 뭐 어떻게 팔고 뭐 일을 뭐 얼마큼 했고 그런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저거 인간을 판단해줘가지고 저게 나오게 된 동기가 제일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2002년 민영화 이후 KT는 매년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 넘는 당기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번 돈은 어디로 갔을까? 증권가에서도 고배당주로 유명한 KT는 그동안 평균 50% 넘게 배당을 했습니다. 배당 성향이 94%를 기록한 해도 있습니다. 공기업 시절엔 10%대, 지난해 국내 상장사 평균이 17.9%인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런 배당금은 KT 주주들의 몫입니다. KT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 그 다음으로는 주로 일본 통신사 도코모와 외국 펀드 자금이 대주주로 돼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의 비중은 모두 43%. 배당과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빼면 거의 외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보일 정도입니다. 실제로 민영화 이후 8년간 KT 이사회 의장을 세 차례나 미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이 맡기도 했습니다. 매번 주주총회에서 이제 우리는 인건비 비율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단기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지다 보니까 주주들의 압력 같은 것들에 굉장히 이제 예민해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일단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KT가 민영화 이후 11년간 얻은 당기 순이익은 9조 원. 이 중 4조 9천억 원을 배당했고 배당액의 60%에 해당하는 2조 9천억 원이 외국인에게 돌아갔습니다. KT가 주가 관리를 위해 6차례에 걸쳐 2조 3천억여 원의 주식을 사들여 소각한 것까지 합하면 모두 7조 원 넘는 돈이 주주 이익을 위해 쓰였습니다. 반대로 장기적 발전을 위한 설비 투자는 민영화 전 20-30%를 웃돌다가 이후 10%대로 떨어졌고 연구개발비는 5-6%에서 1-2%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투자해야 될 영역에 있어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 장기 투자를 소홀히 해왔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통신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전남 고흥군 동강면. 아, 냄새. 마을에서 1km쯤 떨어진 야산에 장준환 씨의 집이 있습니다. 아내와 5살짜리 쌍둥이 아들. 모두 네 가족이 사는 이 집에는 6년째 전화와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신호를 노트북에 연결해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파가 약해 끊어지기 일쑤입니다. 간단한 어린이용 동영상조차 보여주기 힘들 정도입니다. 티라노. 공룡이 근데 공룡이 안 들리네. 아, 왜 안 들리? 이거 고정. 할머니 집에서 나온대. 거기서 나오냐? 네. KT 측은 설치 공사비로 6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해 장 씨는 그냥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이제 그분들의 답입니다. 상당히 애딴 저희 집으로 있어서는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뭐 구조를 요청한다든가 할 수 있을 때게 안 되는 거죠. 장준환 씨의 집보다 더 산 깊은 쪽 민가엔 공기업 시절 KT가 깔아놓은 전화선이 있습니다. 이 선에서 장 씨의 집까지의 거리는 400m입니다. 장준환 씨가 이곳에 주택을 지은 건 2009년. 공기업 한국전력은 이 집에 전기를 공급했지만 민영 KT는 전화와 인터넷을 넣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400m 정도의 한전줄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선만 깔아서 저희 집에 전화를 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한전은 저 한 집을 보고 기본적인 비용 약 아마 그때 80만 원 정도만 받고 이 많은 전지를 채워서 전기를 쓰게 해주는 거예요. 국민이 여기 사니까 주민이. 사기업과 공기업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통신이라는 가장 보편적이어야 할 대국민 서비스를 맡은 민영통신사에게는 주주만 보일 뿐 돈 안 되는 국민은 안중에 없어진 겁니다. 중복 투자를 마다하지 않고 도시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벌이는 통신 3사의 볼썽사나운 유치 경쟁과도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통신비를 낮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애써 무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통신회사의 공공성이라는 건 온데간데 없이 주주들의 탐욕과 CEO들의 전액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 다음에 결국 민영화되면 국부가 유출될 것이고 일부에게 부가 편중될 것이고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은 높은 요금에 시달릴 것이다 라는 경고를 우리가 끊임없이 했는데 지금 KT가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조리를 막을 권한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그 권한은 국민 편에서 감독과 규제를 하기보다 KT를 거대한 낙하산 기업으로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규제 산업에는 말하자면 정부 인사랄까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사람이 경영진으로 앉으면 차별적인 불이익은 보지 않겠는가? 초국적 자본 입장은 자신들에게 높은 고배당만 초과 이윤만 보장해 준다면 경영권 노타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석채 전 회장의 연봉 30억 원. 민영화 이후 KT 임원의 연봉은 무려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인력이 방만하다며 모두 2만 명을 내보낸 KT가 관료사회와 정치권의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대거 방패막이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에 대해 불신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요금을 인하시켜서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겠다. 마치 민영화되면 대단히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임금이 올라갈 것처럼 선전해야 됐지만 정부나 자본, 재벌들이 그 장밋빛으로 제공했던 그 두 가지 상은 다 사기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공기업 시절 한국통신의 경영 목표는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영 KT는 이 목표를 주주가치와 경영 효율성의 재고를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로 정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유원중입니다. 지난 24일 뉴스타파는 강원도민 축구단인 강원FC의 사무처장 등 구단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유흥 퇴폐업소에 유용한 사실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청은 특별검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FC 창단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검사 결과 유용 횡령 및 유용 의혹 4건, 부당 지출 의혹 1건,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 10건 등이 확인됐다면서 검사 결과를 강원FC에 통보해서 행정, 재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특별검사 결과에는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구단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 외에 상품권 횡령 의혹, 회계 전산 시스템 조작을 통한 예산 집행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가 낙마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보수 언론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 실패, 대통령의 무능을 KBS와 인사청문회 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KBS에 대한 공격은 파상적입니다.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이 일제히 KBS를 개조의 대상으로 규정하자 새누리당은 즉시 국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원히 보수 세력이 KBS 사장을 차지하는 법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일까요? 극으로 평가받는 논평가 조갑재 씨는 심지어 문창극 씨를 KBS 사장으로 보내라고 웃지 못할 조언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공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KBS 차기 사장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차라리 길환영 씨가 돌아오는 게 낫다 싶은 인물들이 유력 후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의 길환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이었던 특별다수제에 대한 논의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3개월을 자신이 철권 통제하는 KBS, MBC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한 달 KBS의 낙하산이 없어졌을 뿐인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다시 KBS를 잡아야겠다고 난리 법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때 했던 말, 참 나쁜 대통령이란 말이 국민에게 공인될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전열을 준비합니다. 자, 원터치 패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